대체 아침 온도가 몇이냐고. 응? 17도다, 17도, 18도. 어휴, 밖에 날씨가 7도니까. 근데 히터 틀고 1시간 후가 18도면은 15도는 됐단 얘기네. 와, 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이제 밖에 체크하러 나가야지. 네. 허브, 장미 허브? 어떻게 됐나? 그것도 추위에 약한데. 아, 그거는 미쳐 생각 못했어. 도로다. 컴백했습니다. 밖에 너무 추워서 7도. 아유, 감기 기운이 있네. 그래도 백신 접종했으니까, 에이, 나도 몰라. 다 들어왔어요. 다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새끼들 거의 다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무서워서 완전히 밤에 다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얘네들한테는 7도면 너무 무서운, 여기 테이블 위에도, 여기도, 천장에도,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우와, 로딩 바이올렛. 꽃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냉해 입어가지고,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천장에다가 매달아놨어. 여기는 빗자루탄 마녀가 웃어요. 옷걸이에다 걸어서 해가지고. 이렇게라도 보호해야지, 어떡해. 아, 밖에는 난리 났어요. 7도. 오늘 아침 날씨, 실내 온도가 12도가 뭐야. 아유, 이거 봐요, 이거. 이거 다내 호접난 어디 갔어? 호접난 다 피난했어요. 호접남까지도 다 피신하고 엉망진창. 저 선반 더 치워야지. 아, 괜히 쌓이기만 하는 것 같아. 일단 이거는 빼놓은 거고. 저것도 도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 아이고, 정신 하나도 없어. 다 여기도 막 정신이 없어요. 추위에는 어쩔 수가 없이 이것도 다 시들시들. 어머야, 이건 뭐야? 이것도 추위 먹었어요. 어머야, 웬일이냐? 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7도의 바람이 밤새 불었으니까, 이렇게. 와, 너도, 이거 너도 추위에 약하니? 이거 뭐라 그랬지? 콜레우스? 응? 콜레우스, 너도 추위에 약하단 말이야? 오, 이렇게. 안쪽에는 좀 괜찮은데, 이게 똑 부러져 있어가지고, 바람에 해결했는데, 아이고, 여기 바이올렛. 자리 없어서 못 들어간 녀석들. 잘 있나? 빳빳하게 잘 있네. 빳빳합니다. 아직 여기는 냉해 먹었다. 와, 이거 완전히 냉해 먹었다, 이거. 어머, 어떡해. 아까워. 나 제일 크고 튼튼한 거. 이거 이쁜 건데, 꽃이. 이것도, 물에 있는 것도. 와, 죽됐어요. 곤죽이 됐어요. 어떡해. 아이고, 아까워가지고 놨던 게 건조기 됐어. 아직 밖에 추워서 15년은 돼야지, 여름없이. 여기 어제 밤에 막 급하게 피난을 시키느라고 호접난이 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다 여기 조그만 거 올라가고, 여기로 올라가고. 와, 이제는 저 가림막을 좀 치워야 되겠다. 초록색. 이제 가림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는 햇빛이 열이 필요하네. 오늘은 너무너무 추워서. 어우, 이거 다 치워야 돼. 아유, 팔을 못 써가지고. 아, 이거는 키가 작네. 이렇게 다 피했어요. 여기 다 꽃대 부러질까봐 조심조심 다 이렇게. 그런데
즐거운 소식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요거를 요거 이렇게 비프 스테이크 이렇게 보험 들어서 자손을 좀 뽐내느라고 요걸 잘랐는데 요렇게 새끼가 났어요. 이렇게 새끼가 2주 동안에 이렇게 났네. 이뻐라. 이거 하고 요렇게 여기도 이렇게 새끼가 났어요. 이렇게 잘라서 두쪽 잘라가지고 요것도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놔뒀는데 여기 새끼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즐거운 소식. 잘 적응했다는 건데 여기 보면 큰 이파리가 없어졌죠. 큰 이파리. 자, 이거 여기는 한번 확인해 보고 가야지. 여기도 우와 건강하게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요. 여기도 건강하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요. 우와 여기 베고니아가 역시 그린하우스 체질인 것 같아. 이것도 아이고 참 얼마나 어제 허겁지겁 옮겼는지. 근데 요게 효자 얼마나 큰지 이게 너무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고 또 어디 있나? 두 군데를 잘랐는데 이렇게 저 밑에 잘라가지고 너무 크니까 품이 감당이 안 돼서 잘라서 요렇게 이렇게. 근데 왜 구멍이 뻥뻥뻥뻥 뚫렸지? 이파리에 왜 구멍이 뻥뻥뻥뻥 엠보싱이 났어요? 벌레 먹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저기도 빛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는 뭐 엠보싱이네. 이렇게 건강하게 잘라서 뿌리를 내리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또 비프 스테이크. 이파리가 너무 크고 해도 이꼬지를 해서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해서 뿌리 내려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위에서 잘 새끼도 적응 잘하고 있으니까 잘 해주겠죠. 이것도 이렇게 적응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아침에 봤네. 여기도 여기 새끼 하나 또 나온다. 여기 나와요. 이거는 뿌리가 아니라 새끼예요. 저렇게 나오는 거는 여기 하나 꽃색깔이 진한 핑크색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줄기가 꽃대가 나오는 거는 뿌리하고 달라요. 그리고 또 꽃대는 위로 향해서 나고 뿌리는 뺀질뺀질 여기 나오던데 이렇게 뿌리는 뺀질뺀질 요건 뿌리 이런 거는 아래로 향해요. 방향이 뺀질뺀질 아래 막혔으면 이제는 앞으로 뚫고 나가겠지. 뿌리하고 꽃대 나오는 게 이렇게 틀린 거를 배워갑니다. 이렇게 키워봐야지. 다음에는 이렇게 하더라 얘기도 할 수 있죠. 요것도 잘 크고 요놈도 잘 크고 이렇게 생장점이 참 뺀질뺀질하니 잘 크고 이것도 꽃대 해 쪽으로 해 따라가라고 다 방향 잡아줬어요. 이걸 밤에 안 되겠어 가지고 도저히 안심이 안 돼. 7도가 간다는데 6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허겁지겁 추운데 그냥 이거 피난시켜 놓고 이것도 비프 해놓은 것도 잘 적응하고 있고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고 근데 크게 이제는 뿌리를 내니까 이파리가 왜 저렇게 뽕뽕뽕뽕 뚫렸지? 이상하네. 아직 거기까지는 내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도 건강한 잎은 괜찮았는데 이렇게 뽕뽕 엠보싱이 났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겨울에 또 얼어서 물러서 타고 나도 아이 서운하지 안심은 돼요. 이렇게 하하하. 여기 속에도 꽃도 이쁘게 피네. 단단하게 잘 있어요. 좋아요. 이거는 아직까지 찬바람이라 내려줘야 돼요. 이거는 저쪽에 있던 것도 추워서. 오, 이렇게 새끼 이런 건 참 너무 기특하죠.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호해줘야지. 이렇게 우리 아라 이웃이 그거 뭐 젖꼭지 이런 거 보관통이었는데 애들이 크니까 다 할머니 소꿉장 난통. 이렇게 여기는 잘 있어요. 이제는 뜨뜻하게 적당한 열기만 한 20도, 오늘 18도까지 올라간다니까. 아이고, 팔 못 쓰겠는데, 이렇게 팔, 아이고. 오른손 힘들어가지고 맨팔 장풍 날리고 다닌다 큰 소리 쳤더니 아이고 주사 맞아가지고 맨팔까지 뭐 싸워 아파. 약 먹고 싶어야 돼요. 너무 지금부터 후유증인지 근육통이 심해서 오늘 병원에 가봐야 돼요. 벌써 빵빵하게 붓고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못 움직일 정도로 아파서 자다가 약 먹고 진통제. 오늘은 무슨 일인가 물어봐야 돼요. 수요일날 맞고 오늘 월요일이면은 아 5일이 됐는데 6일, 6일째인데 이렇게 힘들어요. 주사를 맞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후유증 없이 탈 없이 잘 극진히 성공적이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어질러가지고 찬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게 뭐야 이게 다시 들어 뿌리 하나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나요. 이거는 뿌리가 어디 하나 살아났나? 이게 하나라도 뿌리가 나오면은 이렇게 살아나요. 좀 기다려주는 이렇게. 아이고 여기 찬바람이 얼마나 가는지 밤에 피신 시켰어요. 피신은 여기 햇빛 들어오라고. 겨울에는 햇빛 들어오라고 우리 아라가 여기다 붙여놨네. 이렇게 요리에 붙이는 화병, 요리에 붙인 화병. 여기다 물 들어있어요. 물 그래서 화병 요리 닦아놨더니 우리 아라가 딱 한입 붙여놨네. 오늘도 춥지만 무더운 여름도 잘 견뎠으니까 이 추위도 지금 시작하는데 잘 견디겠지요. 아, 벽난로 넣고 싶어. 그래도 아침에 히터 틀어서 그런지 히터 효과가 있어서 따뜻해요. 해가 나와야지 여기 앉아서 차 한잔 마시지. 추워요. 재채기에 기침에 큰일 났어요. 즐거운 하루. 일단 건강하세요. 건강해야 살아서 만나지. 건강하세요. 시드니 오지가든 안개비입니다. 바이. 아이고 저 하얀 이 빛이 반사되는 걸 저걸 어쩌라고. 아 컴플레인 들어갑니다. 쭉쭉쭉. 어쩜 구름이 하나 없어. 바람 불어가지고 완전 와 남극의 얼음바람. 와 12도가 뭡니까 지금. 와 추워. 바이.